안녕하세요, 에필입니다. 네, 오늘은 세븐나이츠 이 블루들러 세나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. 이 세나 이벤트를 10회 하면은 스페셜 영웅 소환권을 줍니다. 4성 스페셜 영웅 소환권을 준건데 이 스페셜 영웅 소환권을 저도 얻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4성을 주는군요. 제가 원하는 거는 일단 연희 아니면 델론즈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칼 헤론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. 일단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뽑기. 와, 칼 헤론이 제가 원하던 영웅 중 하나가 나왔습니다. 이 사성 칼 헤론이 나왔는데 일단 얘는 어떤 형인지 모르겠어요. 마법형인가? 일단 보면은 어딨죠? 아, 여깄네. 공격형에다가 스킬이 뭐 버퍼인 것 같더라고요. 잘 보니까 버퍼인 것 같고 좀 공격형 스킬도 가지고 있지만 뭐 그래도 얘가 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얘만 많이 나와준다면 한번 주덱으로 한번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일단은 칼 헤론을 얻었기 때문에 스페셜 영웅 소환권은 이미 다 썼고요. 일단 나중에 한번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각성을 해서 한번 성능 시험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네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 한번,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